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2061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요, 627선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말씀드린 게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2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더 진행을 되는 걸 보게 된다면 하드웨어 쪽에 900억 원 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섹터별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의 흐름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서상윤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금일 한국 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현재 중국과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이제 투자 심리에 좀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한편 이제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22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했고 또 선물도 순매수하는 등 조금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증시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이제 이후에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증시가 좀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좀 전일과 달리 아시아 시장들이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도 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달러 환율은 이제 전일 대비 한 1.7원, 1.8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90원 선을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일의 달러 약세를 좀 반영을 하고 이에 좀 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좀 고용 보고서 등이 좀 있어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좀 반등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화는 1,190원대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또 고용 지표 때문에 약간은 경계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팀장님과 함께 좀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동안 눌린 거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늘은 그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하네요. 저는 코스닥이 거래소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만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요?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으니까 그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렇게 원래 이게 어제도 사실은 순매수를 계속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선물 이제 들어섰죠. 매매로 예. 인해서 마지막에 바뀌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순매수 하다가 뭐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과거와 달리 이제 매도폭은 크게 이제 줄었다는 점에 어제부터 조금은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네. 오늘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별로 보합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랑은 달라. 어제하고 반대. 두개 합치면 똑같이. 똑같은. 그 흐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는 뜻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해왔다는 거.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물론 이제 장중에 다시 플러스로 바뀌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어제부터 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워낙 강세의 기조가 좀 이어져 왔었고 국제유가 또 마찬가지로 움직였었고 뭐 외국인이 순매수 해야 되는 이제 과거에 탑다운 투자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았을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달러 원화 강세 주변 요인 대부분 다뭐큰 영향 없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요즘에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팀장님.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밀렸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크게 밀렸을 때 문제는 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에 한정돼 있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거의 비슷하게 또 움직이고 있죠. 예, 예.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좀 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 적극적인 순매수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요인들이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네. 물론 어제 트럼프가 현재 중국과 회의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15일이 당장 될 모레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나도 없고 서로 뭐 어쩌저쩌고 말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대면 협상 하자고 했는데 가지도 않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뭐 12월 15일 날 그 연기 미 상무장관이 또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뭐 그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쭉 이어지면서 네, 지수를 네.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선물에 맞춰있단 말이죠. 어제는 말씀이시군요. 선물 네. 때문에 빠졌다라면 오늘은 선물 때문에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뭐 저쪽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이티 하드웨어라든지 제조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사고 있고 마이티 부품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때 항상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지금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전기 전자 부품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련돼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화웨이하고 애플 쪽 관련 어제는 그쪽 관련주들이 튀었고요. 예, 네. 뭐 오늘은 이제 조금은 소폭 하락을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목표 주가가 상승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요인들이 뭐냐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얘네들이 많이 팔았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승 조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쿼버라든지 스카이워크 같은 관련 부품주들이 튀었고요, 같이. 네, 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그 알리바바,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현재 홍콩 달러로 190 뭐 얼마 이제 거의 한 200 홍콩 달러 정도 되고 정도? 있는데 예, 예. 그거를 뭐 좀 그 중에 30% 정도 더 올리는 30%요? 네. 뭐 그 정도로 예. 올리면서 이제 어제 그 미 장에서 알리바바가 한 3% 정도 튀었었는데 네. 또 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IT와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쪽 그 미국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에서도 IT와 관련된 종목들 뭐 할 수 있는 그 코스피야 워낙에 그 외국인이라든지 선물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수급에 의해서 네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쪽이잖아요. 오히려 코스닥이 더 그런 뭐랄까요 흐름들을 따라가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미국 선물 그리고 코스피가 이제 장 막판에 좀 더 올랐는데 이게 뭐 대두관세 일부 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는 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뭐 농산물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네. 그 처음에 이게 상승 출발했다가 빠졌다가 그다음에 슬슬슬슬 그 문우신 자무장관이나 트럼프가 발언하면서 올랐잖아요. 장 마감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상승하다가 훅 빠져버려요. 네.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네. 중국이 매수하는데 네. 그 1차 협상에 대해서 그 규모 자체 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말만 했지 네. 대량 매수한다고 그랬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1차 협상 뭐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농산물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대두와 관련된 관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면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얘기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이게 이제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이견도 있고 그렇죠. 얘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관련된 얘기에 선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좋은 얘기다 그러면 또 툭 튀어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어제부터 미국 증시부터 우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정말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마감 결과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